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종목에 대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신문고 김나은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이데일리 TV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매매하면서 속 썩였던 종목이나 오래전부터 보유하셨는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3번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는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받으면서 바로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우, 김대호 이 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든든한 두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전에 한 주 동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이번 네. 한 주 동안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모처럼 우리 시장 이번 주 상당히 좋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 기준으로 2.6%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59%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가 그래도 모처럼 상승다운 좀 상승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이번 주에 크게 시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 뭐 이런 주요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영업이익이 3조 원대를 육박을 해주면서 상당히 뭐 그동안의 우려감을 좀 잠재워주거나 또는 이 상반기부터 좀 하락세를 가져오던 상황에서 이제는 실적이 다시금 좋은 실적들이 계속 나와줄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주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눌렸던 뭐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주중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실적 발표 이후에 8%대 강세가 나타났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대 상승이 나타났는데 사실 보통 그동안 미증시에서의 뭐 실적이 잘 나와준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반응을 안 해준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주신문고 방송 첫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난 이제 7월 옵션 만기 이전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자체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은 좀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번 주에 긍정적인 매수세들 1조 원대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 특히나 이 매수세가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파악을 했을 때 반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이 반도체 종목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의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했다라는 것은 시장이 드디어 어느 정도는 바닥을 수급상으로도 다져줄 수 있는 위치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이 매수세가 연속성을 가져가느냐가 앞으로의 주 관건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뭐 전 세계 뭐 TSMC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이 실적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이 칩스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적인 측면을 감안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도보다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확실히 지난주와는 또 다른 분위기로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다음 주도 뭐 이런 좋은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대호 전문가 시장 한 주 평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은 역시 뭐 이번 주 시장 좋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한 이 포지션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비차익 거래 이 순매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반등 나올 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이 비차익 거래 순매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포인트들이 앞으로는 증시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증시 폭락이 나와준 이후에 비차익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순매수량이 늘어나라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증시 상승에 대한 첫 번째 시그널로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여졌던 한 주였다. 뭐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차익 거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많은 운용사들도 있고 뭐 증권사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을 건데 이 현금을 조금 더 이제 포기하고 주식 비중을 늘릴 때 이 비차익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들을 추종하는 뭐 대표적인 뭐 코스피 또 200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뭐 비중이 늘어날 때 이것들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뭐 증권사든 외국인이든 저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저가 매수 종목들도 쭉쭉 올라오고 있지만 그 외에 중소형주들 이제 뭐 유통 물량들이 적은 종목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정에 기반된 이슈들 또는 과거에 큰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이 재차 주목받으면서 또다시 큰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현대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호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소형주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낙폭 과대된 종목들 정말 많은 상황인데 그 중소형주들 실적 기대감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차익 순매수가 증가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특히나 중소형주를 위주로 보신다면 빠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점 체크하셔서 또 다음 주 종목도 잘 선별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나는 두 전문가들의 더 많은 이 투자 전략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문자로 샵 3772번에 주주신문고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를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여러분의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551님께서 혜성 DS라는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67,000원이고 비중은 20% 보유 중이십니다.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께 한번 묻도록 할게요. 혜성 DS 일단 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수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기업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기업은 잘 선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홀딩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역시나 업황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혜성 DS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가 4월경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 조정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위치상으로 볼 때 주가가 워낙 많은 고점대에 위치해 있다가 주가가 눌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던 요인을 한번 말씀 들어보면은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가시화가 됐었어요. 특히나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 기판 중에 FCBGA라고 하는 기판이 있는데 상당히 고부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기에서도 최근에 이 제품에 대한 출하량, 수율 향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FCBGA에 대한 반도체 기판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업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혜성 DS도 마찬가지 동일한 동종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연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6,500억 수준의 매출이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8,300억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2배 이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193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갖춰가는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 자체가 6만 7천 원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이 20%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단은 큰 흐름상에서 이 차트가 깨지지 않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관점은 한번 월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세를 가져갈 때마다 이 10월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도 해당 구간을 잘 올려주면서 마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5만 원 구간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오면은 추가 매수 한 10%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구간이 오지 않으면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한 잔량을 가지고만 보유 비중만 가지고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면은 저는 4월 27일경에 고점 이상의 그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혜성 DS는 5만 원대가 온다면 추가 매수 한 10% 정도 하시고 남은 잔량을 가지고 전고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아, 네, 코스모학 8,965원에 2%인데요. 제가 목요일에 들어갔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 저 분할 매수를 조금 더 하고 싶고 나중에 매도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좀 전문가님 의견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매수가가 8,965원에 비중 2% 맞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대우 전문가님께 바로 여쭙도록 할게요. 코스모화학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네. 일단 코스모화학 슬슬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걷어들이는 시점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시청자님 이제 지금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더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네.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 아니, 그 네네. 이유는 그냥 시장이 네네. 요즘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냥 네. 조금씩 들어가 보고 네. 하는 거라서 네. 추가 매수가 뭐 별로 안 좋다면은 안 해야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져가 보자. 근데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코스모신소재라는 기업이 이제 같은 계열사죠. 같은 계열사인데 이번에 분기에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실적을 정말 좋게 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현재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매도 전략을 세우시고 이제 그 남아있는 지금 현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현금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아니라 추후에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후발 섹터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70%, 80% 이렇게 떨어진 산업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다운 사이클을 맞았는데 거기에다가 시장이 흔들리면서 더 많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번 사이클이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은 결국에 다음 사이클이 오게 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7, 80% 떨어진 종목들이 나중에 올라갈 때 절반만 올라가도 뭐 40%, 50%, 많게는 100%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해서 해당 종목은 일단 1차적으로 2만 원 돌파를 일단 목표를 해보시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고려를 하셔가지고 가격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2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전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2만 원 돌파할 경우에는 2만 2천 원 정도까지 그 이후에 역대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거든요. 이 구간인데 매물대가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만 2천 원까지 좀 더 노려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2만 원 구간의 저항을 받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준에서 아마 자리를 계속 움직이게 될 거예요. 1만 8천 원 수준에서 움직일 텐데 1만 8천 원이 이탈될 때는 어느 정도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일단 홀딩하시고요. 2만 2천 원, 2만 원 돌파 이후에 2만 2천 원까지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추세가 좀 꺾여버린다라고 하면 1만 8천 원 구간에서는 이게 이탈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 실현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 액세스바이오요. 네, 액세스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 22,500원에 15%요. 22,500원에 15%. 최근에 매수하셨나 보네요, 시청자님. 네네. 사실은 작년에 액세스바이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손실이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일부 조금 남겨놨다가 예. 이번에 예, 다시 좀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좀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어서 아마 좀 걱정이 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태우, 네, 예, 이태우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액세스바이오가 네. 좀 다시 이번 주 들어 좀 꺾였잖아요,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바이오를 보니까 기업적인 가치를 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특히나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기술적인 분석들이 좀 많이 필요할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액세스바이오가 지금 차트상 흐름이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최근 혹시 7월경에 중순경에 상승할 때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사실은 작년에 35,000원대에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손실이 너무 이제 커가지고 한 60% 정도 손실 보고 팔고요. 네. 한 10% 정도 남겨놨었거든요. 네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좀 추세가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제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일단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빠르게 캐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차트에 네.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작년에도 매수를 하셨다고 한 부분이 3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차트를 네네. 보니까 35,000원 구간대가 작년 4월이랑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만들어졌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도 이제 네네. 거의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 주가가 오르니까 따라붙은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붙게 되면 고점에서 물릴 때 조금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맞게 되는데 이걸 한번 경험을 하시고 나서도 이번에 또 동일한 패턴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화면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 이제 2월 달에 22,500원 구간대에 고점을 또 한 차례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고점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과거의 차트를 한번 앞으로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에서 강하게 이제 밀린 음봉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구간이 이제는 쉽게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 2월 달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구간에 왔을 때 또 맞고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매수하신 금액 이상으로 노려보기보다는 매수하신 금액대 네. 부분에서는 좀 탈출하는 전략으로 포인트를 잡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여기를 뚫어주면 매물대를 소화하고 뚫어주면 강하게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네.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7월 12일에 물량이 한번 네. 들어왔어요. 이때 매수한 물량이 들어온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네. 매수한 물량보다 지금의 주가가 밑에 있어요. 그 말은 네. 내가 산 지금 현재 주가보다 이 위에 강하게 어떤 돌멩이가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좀 오를 때는 약 2만 500원 정도 때 한번 저항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2만 500원 정도에서는 비중 조금 줄여신 다음에 여기를 뚫는지 네. 아닌지 체크하면서 매수가 부근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전략 잡아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4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오리진 매수가가 1060원의 비중을 10% 보내주셨는데요. 네오리진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대호 전문가님, 네오리진은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네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 저번에 이제 상승장이 막 왔을 때 게임주들 부각받을 때 같이 올라가면서 원래 기존에 동전주였는데도 막 몇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이게
이 분위기를 굉장히 잘 타는 종목이다라는 걸 일단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이클이 좀 꺾여버리면서 이 시장에서 소외가 돼버리면서 게임주들 그리고 NFT 관련주들 안 좋은 상황이라 지금 일단 이 분위기 자체를 좀 돌려주는 시그널들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은 최근에 기존에 같이 소외가 되었던 그 콘텐츠 관련주들 다시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버스, 이제 NFT라든가 게임과 메타버스가 굉장히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보여주려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하는 거를 좀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게임사들에서 슬슬 게임을 또 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정들이 되어 있어요. 뭐 웹젠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뭐 게임을 하나를 출시를 하는데 중화권에 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게 중화권, 중국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추세 돌려주려는 움직임들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주는 걸 한번 기대는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매수가가 1060원에 10%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낙폭이 좀 커진 상황인데 이제 좀 조건을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가 완전히 꺾여 있고 동전주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저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동전주 성향이 그래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비교적 빠르게 튀어나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만 이미 낙폭이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060원 본전권에서 이제 내 원금을 다 지키기보다는 좀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을 세우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주봉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 6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발생하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원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이 60선 파란색 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해당 구간에서 좀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이라면 1060원 구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면은 점점 이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구간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순간적으로 모멘텀 발생하면은 1000원 이상 구간 왔을 때 수익 실현 분할해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 실현이 아니라 본전권 이하에서 조금 매도하는 전략, 원금을 최대한 지켜가자라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거래량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거래량을 볼 때 지금 거의 이게 1억 주씩 발생을 한 이력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막 상승폭 키울 때 이 당시에 상한가에 올라갔을 때 1억 주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부합하는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한 4천만 주, 5천만 주 이렇게 발생을 해버리면은 3천만 주씩, 4천만 주 3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올라가다 비교적 빠른 저항에 막힐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세가 더 빠른 속도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루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조금 거래량이 뭐 1억 주씩 발생을 안 하고 굉장히 약한 모습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한 900원 구간에서도 손절 전략을 어느 정도는 세울 필요는 있다라는 걸 인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도록 하면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이 네오리진이라는 종목의 재료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오리진 관련해서 이야기가 아니라 테마로서 움직이게 되면은 테마로서 움직이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 900원대 정도에서 10% 정도 손실 감안하시고 좀 청산을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라 네오리진 자체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 대장주를 게임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를 잡으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한 1050원 최대한 본전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오리진의 자체 호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손절은 한 90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잡아드렸고 자체 호재가 나와서 오른다면 1050원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두 전문가들의 시장 전략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더 많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QR코드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주신문고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문자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주신문고 지금 상담 참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신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로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문자 샵 3772번,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대충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포스코케미칼 10만 500원요. 예, 포스코케미칼 매수가가 10만 500원이고 비중은요? 한 40% 정도입니다. 아, 40%. 최근에 매수하셨나 네네. 보네요, 시청자님. 네네네. 아, 지금 일단 수익권에 있습니다, 전문가 시청자님. 바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적도 굉장히 며칠 전에 6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이렇게 어제는 내려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포스코케미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매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혹시 포스코케미칼은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2차전지 이 양극, 음극 양쪽을 다 하고 네. 그리고 우량 주로 우량주 쪽으로 제가 투자를 하니까요. 네, 일단은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업종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차전지 관련 뭐 양극재, 뭐 음극재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 케미컬, 뭐 기업명의 케미컬이라든지 화학이 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유가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최근에는 근데 국제유가가 많이 비싸졌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비싸질 때는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이 올라가서 정유사들이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이제 화학 업종들, 이런 케미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나프타 가격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좋지 못한데 최근에는 이 국제유가가 130불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100불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케미컬 업종이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으로는 저는 더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 질문을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조금 2%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셨잖아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그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면은 지금 이제 비중이 40%예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금액보다 이제 상승폭이 한 19% 정도 수익권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자리를 한번 화면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주봉상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 주가라는 게 항상 이런 기업적인 내실이 탄탄한 거를 공략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 큰 흐름상에서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어요. 12만 원 구간의 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 이번 연도 3월 달에 주가가 한번 떨어졌던 구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진 구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구간을 저항을 받았던 구간으로도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12만 원 구간을 6월 달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12만 원대를 맞고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의 구간을 돌파해주면은 당연히 주가는 그 위로 레벨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돌파를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언제 떨어질 가능성도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아직은 완전히 하향 안정화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중이 40%이고 지금 딱 저항의 구간에 맞고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뚫고 가면은 당연히 더 좋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놓고 만약에 12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13만 5천 원까지 저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를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대주전자재료요. 아, 네, 대주전자재료 매수가와 비중은요? 7만 원에 20%예요. 7만 원에 20%. 예, 예, 일단 지금 수익권에 있는 현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께 한번 또 여쭙도록 하죠. 대주전자 재료 일단 잘 들어가신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매수 타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예. 네, 혹시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대주전자 재료를 7만 원에 들어가셨는데 이 가격대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초보자래가지고 주식하다 많이 미쳤어요. 네네.
한 1억 더 미쳤는데, 이, 저, 하도 이제 주식을 안 사고 있으니까, 그, 내 담당이, 주식, 그, 담당이. 네네. 이걸 한번 사보면 어떨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에서, 아, 네. 증권에서 담당이. 아, 일단, 그래서 네. 대주전자 재료, 이 재료부터 조금 확실하게 좀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를 많이 받아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예.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게 성공을 해서 잘 돼가지고 계속 주목을 받는데, 이 기업이, 이게 사실 주가가 쭉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좀 소외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기업은 투자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2014년도 이후로 꼬박꼬박 지금 매년 투자를 더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하면은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권을 크게 노려볼 수 있다는 점,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해당 내용 차트 보면서 좀 더 가격 전략 쉽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 좀 고맙죠. 뭐. 네네.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주봉 조금 큰 흐름으로 보도록 하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사실 지지를 받아야 되는 60선 이게 이탈이 됐어요. 사실 중요한 자리를 이탈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라인에서 조금 우리가 지지를 받는 걸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딱 지지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지지를 받았던 이 파란색 선 계속 여기를 딛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요 구간 딛고 올라갔는데 이게 이탈되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는 이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할 때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8만 4천 원 구간에 이 선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 수익권에서 좀 어느 정도 수익실을 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 이상도 슈팅이 나오는 걸 가끔씩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느 포인트냐면, 자, 이때죠. 이번에 2022년도 5월 달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좀 더 위쪽으로 튀어 오르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흐름까지는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만 4천 원에 만약에 왔어요. 주가가 이 수준까지 오면은 한 번에 전략 매도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이제 분할해 가지고 지금 비중 20%니까 해당 구간에서 10% 정도는 덜어내시고 이 위로 오버슈팅이 나올 때 이제 뭐 9만 원에서 뭐 5천 원 간격으로 해서 뭐 9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뭐 조금씩 비중 계속 축소하는 전략으로 수익 확정시키고 낙폭 과대된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저 8만 4천 원까지는 갈까요? 네, 8만 4천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일단 목표가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좋은 흐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펜오션 5,610원에 비중이 무려 100% 이 종목 하나 들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펜오션이 이제 요즘 바닥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태호 전문가님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분이 이제 질문을 주신 투자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은 비중이 100%라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은 비중이 20%짜리 종목이 주가가 50% 하락했을 때와 비중이 100%짜리 종목이 주가가 10% 하락했을 때 사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은 하락률 자체는 전자가 더 큰데 비중이 100%인 종목에 더 신경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지수가 떨어질 때, 시장이 떨어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수익률, 뭐 하락률 이런 것이 아니라 비중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한다. 비중이 특히나 100%인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비중을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펜오션을 만약에 이제 이번 2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투자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더욱더 비중은 많이 줄이셔야 된다.
비중이 지금 100%인데 저는 한 80% 이상은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저 화면 보여드리면은 이번 이제 2분기에 예상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당연히 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는 게 시장이다 보니까 이번 2분기 실적이 만약에 피크다, 피크아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2분기에 아무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번 하반기에 아무래도 뭐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겠지만 지난 뭐 작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 2분기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자체를 보니까 매수하신 금액대에 위치를 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꼭 비중 80% 정도는 줄이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이 펜오션에 대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나는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최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높이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는 한 6,100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지난 1월 27일경의 구간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낙폭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오션이라는 종목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100%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2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OCI 126,500원의 비중은 27%. 지금 OCI가 최근에 잘 올라가다가 또 금세 꺾여버린 상황인데 자, 우리 김대호 전문가님, OCI 어떨까요? 다시 살아날까요? 저는 OCI 좀 단기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OCI 기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친환경 관련 모멘텀이 크게 발생할 때마다 이 대장주 역할을 이제 중견그룹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친환경 관련 모멘텀들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중견그룹 내에서는 대장주로서 움직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좀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기업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실적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도 역시도 굉장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비중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2만 6,500원에 27%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은 포트를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 때 이제 중견그룹 같은 경우는 뭐 20-30% 정도까지는 충분히 늘리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추세 전환에 대한 이 시그널들을 초입 구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비중을 시키보다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앞으로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항이 조금씩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월봉 차트예요. 지금 월봉 차트인데 2011년도 60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빠졌다가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초입 구간이에요. 이제 한번 고개를 돌려볼까 말까 거래대금 늘어나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3번에 돌파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다 저항 맞고 올라가다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을 때는 비중 조절 다시 좀... 그러니까 좀 박스권 내에서 이 박스가 우상향하는 박스권일 텐데 올라가면은 수익 좀 실현을 해가지고 비중을 축소하고 떨어지면은 아래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세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장기 이평선 지금 지지를 받아준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급등 이후에 조정받을 때 이 이평선들을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이 조금씩 나올 때도 해당 구간 가깝게 이탈되는 모습 나왔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13만원, 14만원 구간에서 조금 비중 축소하고 다시 떨어질 때 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원대 초반 구간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구간에서 비중 다시 한번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추가 매수 만약에 나중에 추가로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비중을 다시 늘릴 수 있는 밴드를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선이 세 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12만 6,500원 구간 우리가 매수했던 구간이고요. 그다음으로 13만 5천원 구간, 14만 5천원 구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과거에 저항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간과 최근에 발생했던 거래대금 이렇게 최근에 저항대를 만든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일단 매수가, 첫 번째 포인트는 매수가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 20%까지 1차적으로는 축소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지금 환경, 시장 환경이 올라가는 분위기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이니까 리스크 조절하면서 비중 12만 6,500원 되면 1차적으로 조금 20% 정도까지 축소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전략을 가지고서 뭐 그다음은 13만 5천원, 14만 5천원, 만원 간격으로 해가지고 목표가 조금씩 상향하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눌림이 나온다,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밴드를 잡으셔야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 장기 편선 조금씩 이탈되는 모습 나왔죠. 아까 제가 주봉상으로 10만 원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0만 원 구간에 가깝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주봉상으로 양봉이 조금 보여진다라든가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게 되면은 해당 구간에서 비중 다시 한번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세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대해서 아주 상세한 전략을 잡아드렸는데요. 그래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온다면 비중 확대가 가능하겠고 1차 목표가는 12만 6,500원으로 해서 만 원 단위로 목표가를 올려 세우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카나리아 바이오요. 예, 카나리아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46,000원 20%. 46,000원에 20%.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태우 전문가님께 한번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이 종목은 네.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은 조금 마음 아픈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 관련 테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네. 근데 이제 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부각받을 때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뭐 대북 관련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무상증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적으로는 보통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거 그런 종목을 잘 공략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유불 자체도 1700%가 넘고 부채 비율은 100%가 안 되는 95%밖에 안 되는 이런 나쁘지 않은 기업을 잘 선택은 하셨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매수하신 위치,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트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제가 월봉상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8년도 상장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해있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가만 거의 1000% 이상, 이번 연도에만 10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테마성으로 부각을 받는 종목들,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잘못돼서 이 테마가 소멸된다,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점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멈추지 않고 급락하는 경우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매수하신 금액대가 상장 이후에 거의 최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6월 달에도 6월 23일경에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됐었는데 이때 캔들 보시게 되면은 밀린 물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팔고 나간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이때는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라 도망가는, 탈출해야 되는 기회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아쉽게도 살리지 못하셨던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이거를 의미 없게 기대한다기보다는 조금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최소 절반 정도는 탈출해 놓으셔야 된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지 못하면은 밑에 버텨줄 수 있는 물량이 조금 있는데 그 구간이 3만 원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3만 원 구간까지 또 밀릴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지지를 못 받으면은 2만 7천 원까지 또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 이유 없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종목을 홀딩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손실을 감안하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더 큰 손실폭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래도 반등 구간이 좀 있지 않아요? 지금 구간이 딱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23일 날에 이렇게 물량이 나온
큰 거래량이 터진 게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시면 나오시는데 이 구간은 보이시죠? 이때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음봉이 강한 장대 음봉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팔고 나간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밑에서 샀던 큰 물량들이 이때는 수익 실현하고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물량의 매물 구간, 물린 매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주면은 한 번 정도는 기회는 더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지켜주는 구간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주 탄탄하진 않다. 그래서 이탈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어떤 이슈 말씀하신 거죠? 무상증자 이슈요. 무상증자 이슈 있죠.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는데 무상증자가 최근에 노터스가 1:8 무상증자라면서 상당히 컸었는데 이거는 그 정도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오늘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자, 방송 오늘 함께해 주신 두 전문가들의 더 많은 시장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지금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샵 3772번으로 주주신문고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두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시장도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호 전문가님,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단기적으로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금 이격도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이제 뭐 바닥 구간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쭉 올라와준 상황이죠. 일주일 내내 시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도 쉬우면서 가야 이게 탄탄하게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한 상승,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저항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부분 인지하고 다음 주 시장은 살짝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일자의 뭐 미증시에서도 이제 오늘 전일자죠. 금요일 미증시 역시도 이제 스냅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안 좋게 하면서 그게 충격이 조금 와준 상황이에요. 미증시도 계속해서 올라와주면서 좀 저항이 심해진 상황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부담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 구간으로 좀 매수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실적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앞으로 이제 실적 나올 것도 정말 많거든요.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기업들도 뭐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이 대형 그룹들도 역시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좀 집중하면서 만약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호실적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계열사들, 그 회사에 뭐 납품을 하고 뭐 소재주들, 뭐 부품주, 장비주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개별주 소형주들의 이 수익률 게임, 순환 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즘 일정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종목 상담하다 이야기를 드렸던 그 게임 출시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정부에서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다. 오늘 뭐 방산, 이번 주에 방산 관련 기업들, 좋은 기업들 몇 개 있었는데 그런 포인트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출하 시기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 외에도 뭐 선거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슈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생각을 하고 일정주 관련해가지고 조금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여러 가지 또 이벤트 전망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태우 전문가님의 또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다음 주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뭐 저도 다음 주는 뭐 좀 쉬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황보다는 매크로 환경, 거시적인 환경을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반등했던 이유는 제가 또 첫 방송에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이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아연이라든지 구리 이런 가격들은 떨어지고 있는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조금 올라주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유가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이탈하느냐. 이번에 이제 ECB에서 유럽 통화 정책을 했을 때 빅스텝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유로화의 강세는 달러화의 약세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조가 이어지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지금 기존에는 75BP 인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압도적인데 이 흐름대로 나와주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5BP만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환경은 이제부터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국제유가, 환율 그리고 FOMC 이렇게 세 가지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두 전문가들의 전략도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주신문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